자,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주영일의 뉴스브리핑에서 많이 못 전해드린 것 같은데 말이죠. 이재명 의원이 앞서 나가고 있고 박용진, 강훈식 두 명의 97세대 후보들이 도전하고 있다. 그리고 박용진, 강훈식 두 후보의 단일화 여부가 하나의 변수가 될 것이다. 이건 이미 시청자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건데 동의하십니까? 예,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경선 결과 보면서 이제 평가를 한다면 그 친문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강병헌 의원이나 서른 의원 쪽이 이제 경선에서 선택받지 못하고 97그룹 중에 이제 박용진, 강훈식 의원이 이제 선택받은 것이 좀 굉장히 좀 예상 밖이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당의 어떤 혁신과 변화를 원하는 당내의 분위기들이 지금 굉장히 자리 잡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특히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용진, 강훈식 두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단일화를 하겠다라는 어떤 원칙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고 근데 막상 또 각각은 단일화에 대한 좀 그 강도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연 단일화가 될지 그리고 단일화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어대명이라고 하는 지금 큰 흐름을 이겨낼 수 있을지 뭐 이런 부분까지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한번 우리 국민들이 그 진짜 민주당의 어떤 혁신의 그런 과정들을 이번에 관심 깊게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재명 의원이 워낙 앞서 나가다 보니까 이런저런 어떤 지적과 비판의 목소리가 다른 후보들 당내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이재명 의원이 한 이야기가 논란이 되고 있고 같은 당에 박용진, 강훈식 두 후보마저 문제 제기했던 발언이거든요. 저학력 저소득층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게 또 하나의 갈라치기 아니냐. 바로 이런 지적과 비판을 받은 건데 말이죠. 이재명 후보는 언론 탓을 또 했습니다. 언론이 발언의 앞뒤를 자르고 왜곡해서 공격한다. 이렇게 언론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는 이재명 의원의 그 발언 앞뒤 자르지 않고 일단 그 발언이 나온 그 앞뒤까지 다 해서 좀 길긴 합니다만 여러분께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회구조가 이렇게 항아리형이 아니고 그 뭐라 그래요? 호리병형? 부자는 많고 있고 중간 중산층은 없고 서민만 이렇게 있는 이런 사회구조가 되니까 이게 우리가 저선과 중산층이 아니라 진보적 대중정당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요새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저는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우리 사회에 일정한 포션들이 있는데 객관적으로 뭐 부자가 기준이 있는 게 아니니까 서민과 중산층? 그러면 부자는 적인가?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요 고학력 고소득자들 소위 부자라고 불리는 분들이 우리 지지자를 더 많습니다. 저학력에 저소득층이 군팀 지지가 많아요.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제 언론 때문에 그러지. 언론 때문에. 그런데 저는 부자를 배제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공화주의, 민주주의를 넘어 공화주의로 이런 얘기도 많아요. 함께 조화롭게 살아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세금 많이 내는 부자들을 존중하는 사회가 돼야 되지 않냐. 국가 재난 지원금을 주는. 그래서 저는 다 지켜가죠. 부자가 세금 더 많이 내지 않았냐. 자, 여러분 다 보셨죠? 그리고 이 발언이 논란이 돼서 저 발언이 논란이 돼서 박용진, 강훈식 후보마저 비판하고 나섰으니까 이재명 후보가 직접 또 해명을 했어요. 그 해명도 여러분께 보여드린 다음에 두 분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피해를 끼치는 반서민 정당인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게 안타깝다. 왜 이렇게 됐을까? 잘못된 왜곡된 정보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다. 틀린 말 했습니까? 이걸 가지고 저보고 균열적 언어를 썼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가난하고 저소득자가 많다. 그 말하고 저소득자들 중에 국민의힘 지지하는 사람이 많다.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전혀 다른 말이죠.
다 언론을 통해서 스크린돼서 전달이 되니까 일부는 악의적으로 그걸 왜곡을 해가지고 좋은 거는 전달 안 해주고 나쁜 거는 전달하는데 과장하고 없는 것도 만들어서 사실인 것처럼 마구 보도를 하죠. 그렇게 하니까 국민들이 잘못하는 거죠. 예. 이재명 의원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 말이죠. 그러면 강훈식, 박용진 두 후보의 비판 이야기도 좀 들어봐야 전체적인 맥락을 여러분께서 더 잘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갈라치기와 혐오하는 정당에 대해서 우리가 극복하지 못한 게 지난 대통령 선거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우리 민주당도 혹시 선악을 구분하는 이분법적인 인식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반성이 있어야 미래를 새로 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가짜뉴스와는 싸워야겠습니다만 뭐 언론을 탓하거나 무엇을 탓하거나 이런 관점을 가지는 것은 잘못된 습성이다.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를 했던 사람의 입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프레임과 남 탓을 하는 얘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까? 남의 잘못 때문에 내가 지난 대통령 선거에 지고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졌다가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잘못했고 민주당이 신뢰를 잃어서 우리가 선거를 진 것으로 판단하고 남탄 노선이 아닌 우리 당을 혁신하는 혁신 노선으로 나가야 다음 총선 저는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배 전 비대위원 쭉 자 들어보셨어요? 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일단 이재명 뭐 의원이 지금 이제 나름 해명을 했는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청자분들도 이제 선뜻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거를 찾아보니까 예전에 이제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 대선 끝나고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 분들의 그 이렇게 지지 계층들을 이제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도 상당히 많이 이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더라라는 예. 것들이 한번 이목을 끌었던 기사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머릿속에 있다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뭐 어떤 특정 계층이 어느 당을 지지하거나 어느 세력을 지지한다라는 것에 대한 분석은 정치권에서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솔직히 정치인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하게 뭘 나누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분명히 그 계층 안에서도 나를 지지하거나 다른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자꾸 갈라서 얘기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네. 아마 이제 박용진 후보와 강훈식 후보의 이제 그런 평가들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다른 두 후보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낡음과 어떤 혁신에 대한 대결로 지금 비춰지는 과정입니다. 민주당이 과거의 어떤 잘못들 그리고 정권을 잃었었던 그 이유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반성하자고 지난 비대위에서 저도 얘기했었고 그런 부분 때문에 당내에서 좀 시끄럽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다 한번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왔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국민들에게 이제 전달이 되었고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거는 그 반성 위해서 앞으로 당을 어떻게 변화시켜서 국민들의 지지를 다시 받아내는 당이 될 것이냐라는 혁신의 싸움이 이제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당내에 청년 정치인들을 키우는 어떤 노력 그리고 국민과 더 밀접하게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국민 소통 창구를 만드는 노력 그리고 새로운 정책 노선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책 노선이 과거에 뭐 이제 그 민주당이 꼭 약자만을 위한 뭐 가난한 사람만을 위한 뭐 그런 정당처럼 그렇게 비춰졌다면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안고 가면서 더 많이 지지계층을 확대할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변화는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어떤 그런 정책 혁신에 이제 경쟁이 좀 더 치열하게 붙어야만이 저는 이번 당내 선거가 국민들에게 이목을 집중받고 또 민주당이 혁신하는 과정에서 다음 총선도 승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이재명 의원 자신의 발언은 언론이 잘못 앞뒤 자르고 보도했다. 그래서 잘못 알려졌다. 이렇게 언론 탓을 했는데 쭉 보셨어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재명 의원은 지난 대선 때도 대장동 의혹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이재명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주범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윤석열 게이트다. 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먼저 씨앗을 뿌린 주범이라고 이야기했었고 그래서 특검하자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 명의 관련된 대장동과 관련된 그리고 또 두 명의 대장동 관련된 그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주요 간부들이 그
비극적인 선택을 했고 또 한 분의 제보자가 또 돌아가셨고 이번에 또 법과 관련돼서 또 관련자가 돌아가셨는데 했던 이야기는 그거 아닙니까?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왜 나한테 뒤집어 씌우느냐 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가 이제는 자기 자신이 아직도 변방에 있고 비주류이고 탄압받는 피해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저는 놀라워요. 물론 그분이 2010년에 처음 성남시장이 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성남시에서 활동했던 변방의 어떤 인권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남시장 두 번 하고 대선 후보 뛰어들었고 그다음에 경기도지사하고 대선 후보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회의원이 됐고 지금은 집권여당의 당대표를 아니 제1야당의 당대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아직도 자기는 언론의 피해자다. 기득권한테 공격을 받고 있다. 검찰이 나만 잡으려고 한다. 나는 아무 관련이 없는데 왜 나를 잡으려고 하느냐. 왜 무당처럼 나를 잡으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국민들이 볼 때는 아, 저 사람은 도대체 어느 나라 속에 살고 있는 것인지. 자기 스스로는 지금 이미 기득권 안에 들어와 있고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는 기득권 중에 기득권이고 권력자인데 자기가 기득권으로부터 탄압받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것도 놀랍고 저는 그럴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번에 법카를 빌려줬다고 하는 그 김모 씨가 안타까운 선택을 했을 때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제가 아는 지인의 모친상이나 부친상을 받아도 그 소식, 부고 소식을 전하면 상가 고인의 면목을 빕니다라고 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통례적인 인간의 반응입니다. 근데 자기와 관련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닌데 물론 자기는 억울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런데도 나는 아무 상관없는데 그 모르는 사람을 왜 나한테 뒤집어 씌우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인성에 있어서 섬찟함을 느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의원이 한 이야기 저희가 또 찾아봤어요. 이재명 의원이 이야기입니다. 나라가 무당의 나라가 돼서 그런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검찰, 경찰에 강압수사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언론과 검찰이 나를 죽이려 한다 이러면서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재명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참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저는 염력도 없고요 주술도 할 줄 모르고 장풍도 쓸 줄 모릅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이런 에? 이런 세상을 우리가 상식적인 세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진짜 상식이요 가짜 상식 말고. 예. 자, 그러면 뭐 이재명 의원이 워낙 앞서간다는 평가를 받다 보니까 이재명 의원 이야기를 더 많이 할 수밖에 없고 또 비판적인 이야기도 또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은데 말이죠. 박영진 후보가 또 발끈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어떤 내용의 발언이길래 박영진 후보가 발끈했는지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도 하나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당원들이 당의 의사표현을 할 통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국회의원 개인 문자번호, 전화번호 알아가지고 거기다 막 보내는 거예요. 그 당의 그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예, 욕하고 싶은 우리 국회의원, 단체장, 당 지도부 있으면 거기다 욕할 수 있게 비난할 수 있게 한 칸을 만든 다음에 오늘의 가장 많이 비난받은 국회의원 땡땡땡 이 조응천 의원이 이 얘기가 나오자마자 자신의 SNS에 강성 당원들 생각과 다른 발언을 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군에 속하는 저로서는 영업사원 실적 막대 그래프를 쳐다보는 것 같아 쫄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이게 새로운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을 만드는 길이라 생각하시느냐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박용진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소신을 숫자로 겁박하려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재명 의원 측에서는 또다시 내 발언의 앞뒤를 자르고 일부 발언만 문제 삼아서 나를 공격하고 있다.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재명 의원 측의 해명은 거의 대동소이하네요. 내 발언의 취지는 그게 아닌데 왜 앞뒤 자르고 그 부분만 강조하느냐. 근데 정치인의 발언이라는 것이 항상 그렇게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을 또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뭐 맥락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 맥락 속에서도 또 안 할 말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특히나 민주당 내에서 강성 팬덤에 대한 어떤 그런 우려들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국민과 당원들과 더 긴밀하게 소통할 것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으면서 그것들을 당내에서 어떤 뭐 시스템을 만든다거나 기구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그 대안들을 논쟁하고 있는 과정인데 뭐 이재명 후보의 어떤 저런 이제 방식은 그닥 지금의 어떤 그 강성 팬덤에 대한 우려를 잠식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더 문제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측면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에 저런 문제 지적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태실 말씀 있으세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후보는 본인의 과거 그 역사 그리고 지금에 처해 있는 자기의 기득권의 어떤 권력자라는 위치를 자꾸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뭐 본인이 정치를 하는 데는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바라보는 국민들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정말 수고 많으셨고 특히 김근식 교수님 네. 대통령이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이 이야기 오늘 아주 작심하고 나와서 해주셔서 아마 시청자분들이 깊은 인상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이야기까지는 경청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였던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